영민 씨가 형님 일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? 누구예요? 성재 아버지가 미쳐서 돌아가는 여자가. 형수님. 되세요.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.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형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대체 뭐 때문에 그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?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게 형님의 얘기입니다. 웃기고 있네. 대서양 그룹이 뭐 동네 구멍가게인가? 그렇잖아요. 재벌 그룹 오너 자리를 마다하고 딴 사업을 해보겠다는 게 말이 돼요?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요? 알았어요. 영민 씨 입으로는 말 못하겠죠.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. 뭐예요, 여보? 어디 여자가 없어서. 내놓으래. 없앨 건 없애고 새로 명으로 넣을 건 명으로 넣고. 예, 회장님. 무식한 놈들끼리 한 붙어보자 이거지. 어서 와요, 김 회장. 오랜만이네. 예, 적조하십니다. 저 야이셨구만. 어? 살이 배로 내려가서 그래. 형님. 배 뭐 잔뜩 넣고 다니니까 힘이 드시지. 좀 말씀이 이상하시구만. 내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들여다보셨어? 들여다보고 말 게 뭐 있노. 똥이 잔뜩 들었지. 회장님. 아이고, 내가 졌다. 무식은 김 회장이 나보다 한 수 위다. 내 머리 두 조각이 내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겠는겨, 남장군? 뭐 돌멩이하고 똥이겠지. 틀렸다. 그럼 뭐야? 돈하고 배짱. 무식한 놈이 말은 잘하네. 아, 우리 회장님이 워낙 유머가 풍부하지 않습니까? 에라 모르겠다. 태진아, 내가 잘못했다. 영국이니 그래 욕심 부리면 안 된대. 아, 저 회장님. 아, 손부터 잡으시죠. 예? 홍 변호사, 돌아오더라. 이 녀석이 이거 사람을 이렇게 약을 올린다니까. 이 노고. 예, 회장님. 이거 보이소, 사돈? 이게 뭡니까, 김 회장? 합의문인데. 읽어보면 마음에 들깁니다. 이리 줘봐. 김 회장, 여기대로 약속을 지킬 겁니까? 하모. 줘보라니까. 남장군 읽어보면 입이 찢어질 기다. 이건 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? 응? 뭐? 20%? 우리 그룹으로선 최선을 다해서 남장군님의 이익을 보장해드리는 겁니다. 맞다. 김태진이가 통은 크지. 어떡하실 겁니까, 형님?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?
받아들이실 겁니까? 어림없는 소리. 김태진이 그놈 감옥 가야 돼. 홍 변호사. 예, 회장님. 안심 말 그래. 남장은 그나마 멈출 놈이 아니대. 예, 회장님. 잘 알고 있습니다. 영준이 무슨 사업 한다카노?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계속 알아보래. 아들 하나 생짜로 잃어버릴 수는 없대. 근데 그게 뭐 잘못됐어? 아줌마! 여기 커피 리필! 자꾸 이러면 영업 방해로 경찰에 고발해버릴 거예요! 야! 이 아줌마가 경찰을 부르신댄다. 자자자자! 차 한 잔씩 더 주문해. 아니, 내가 내 돈 주고 커피 사 먹겠다는데 경찰 불러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? 어? 야 이건 또! 야! 어린 놈이 벌써부터 기지면함 데리고 다니고 어? 야 일찍 집에 들어가라 어? 야! 다시 오지 마라! 어? 좋았어요. 어, 지금 들어온 거야, 동서? 예, 형님. 뭐 하고 있어, 이 녀석? 작은 엄마한테 인사 안 드리고. 엄마, 나 백화점에서 일 안 해. 백화점이 어땠어? 그러게 말이야, 동서. 내가 얘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. 난 출판사가 좋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? 출판사? 경제 출판사 다니나? 동서, 우리 경제 좀 부탁하자, 응? 마침 잘 됐네요. 뭐 일자리 난 거 있어? 사업 부서를 늘려갈까 하는데 그중에 출판사도 있거든요. 그거 우리 경제가 맡아서 하면 되겠다. 내일 내 사무실로 와봐. 이 녀석아, 작은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. 됐어요 형님. 뭐 큰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요. 이 녀석아, 내가 너 때문에 속 끓는 것도 참고 그냥. 아참 형님. 동서. 제가 형님 밀거리도 만들어놨는데요. 뭔데? 자선단체를 하나 만들까 하는데요. 어머님하고 형님이 맡아주셨으면 해서요. 나야 좋지. 서울 한 번 안 올라올 거예요? 여기 일 바빠. 참 양인숙 씨 커피집 아직 하고 있대요?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장사 잘 되던데요. 전화 끊을게. 잠깐만요, 여보. 양인숙 씨 일에 상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. 내 눈치 볼 거 없어요. 나 몰래 서울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기 불편하시면 아예 거기다 집 하나 얻어서 데리고 사세요.